이번 시간에는 오토바이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엑셀 파일을 작성할 때 특정 행을 이용하여 정렬하는 기능이 있죠.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는데요. 오토바이는 SQL에서 그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더바이의 가장 기본인 컬럼 하나로 오름차순을 하는 SQL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셀렉트 문을 써주고요. 이 다음에 오더바이 뒤에 정렬의 기준이 되는 컬럼, 여기서는 레그데이트로 해줄게요. 레그데이트를 써주고 오름차순을 하기로 했으니까 ASC 옵션을 써주면 ASC는 어센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레그데이트 컬럼으로 오름차순이 되어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SC 옵션은 오더바이의 기본, 디폴트라고 하죠. 기본이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돼요. 같은 결과값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작성할 때는 오름차순에 대해서는 옵션을 생략하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역순으로 레그데이트 컬럼으로 내림차순을 하는 SQL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센딩을 의미하는 DESC 옵션 값을 적어주면 레그데이트 컬럼으로 내림차순이 되어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연동 화면을 함께 보면서 오토바이 절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 넷플릭스 베스트 비디오 화면 기억나시죠? 원래 처음에는 데이터가 5개 로우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출력이 되는 데이터도 5개 영상밖에 없었는데요. 우리가 중간에 데이터를 많이 인서트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영상 데이터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오더바이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서 노출 순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개발 소스는 이 화면을 구성하는 쿼리가 심어진 소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표현하는데 이 쿼리가 쓰인 거고요. 지금은 오더바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랜덤 순으로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 오더바이를 컬럼별로 한 번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더바이 이제 비디오 네임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쿼리를 수정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주면 이렇게 비디오 네임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카테고리별로 한번 정렬을 시켜볼까요? 새로 고침을 해주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다큐, 드라마, 애니메이션 이렇게 오더바이가 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정렬하는 기준이 되는 뷰CNT 조회수별로 한번 정렬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인기순으로 많이 정렬이 되죠. 그래서 인기순으로 하려면 내림차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DSC 옵션을 넣어서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조회수가 높은 영상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컬럼을 두 개를 써서 오더바이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인기순으로 하고 싶지만 이거를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카테고리별로 가장 조회수가 높은 그런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카테고리 쉼표 뷰CNT 다음에 DESC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정렬이 된 다음에 조회수별로 또 정렬이 되게 되죠. 만약에 카테고리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카테고리 컬럼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옵션을 넣어주면 카테고리도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예능 부서 나왔죠? 영화 마지막에 다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오토바이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룹바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